안녕하세요. 선별바람입니다. 우와, 저기 바람에 흩날리는 눈보라가 보이십니까? 아, 오늘은 눈꽃 산행의 명소인 덕유산으로 왔습니다. 덕유산은 곤도라로 설천봉까지 쉽게 오를 수 있고 설천봉에서 항적봉까지 20분 정도면 덕유산 정상까지 오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곤도라를 타고 설천봉으로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우와, 대단한 설경입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나뭇가지마다 눈꽃이 가득 피어 있습니다. 설천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설천봉입니다. 여기 설천봉에서 항적봉까지 오르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눈꽃 산행 시에는 필수 장비인 아이젠을 꼭 착용을 하시고 산행을 해야 합니다. 우와, 상고대 좀 보십시오. 상고대. 상고대란 나뭇가지 등에 밤새 내린 서리가 하얗게 얼어붙어서 마치 눈꽃처럼 피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와, 대단합니다. 여기는 덕유산의 최고봉 항적봉입니다. 항적봉에서 설천봉으로 다시 하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